자, 그러면 문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 자료 중에 답안 작성 방법 뭐 주의사항 몇 가지 소개해 놨는데 한 말씀으로 드리면 우리가 개념 물을 때요, 단답형 문제 물을 때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법률 용어를 사용해 주셔라 요거고요. 또 서술형, 기술형 문제가 나올 때 말입니다. 그때는 개념을 설명해 줄 때, 정의를 내려줄 때. 제가 거기 정의 개념을 정의를 내리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게 사실 그 모든 법 우리 법대 교수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알고 쓴다면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일반 정의 내리는 방식에 맞춰서 글을 써줘야 돼요. 그리고 책에 보게 되면. 짜깁기한 책들도 많거든요. 우리 그 교수들, 법대 교수들도 솔직히 말해서 형편없는 교수들 많습니다. 제대로 연구 안 하고 다른 책 짜깁기 해가지고 쓰는 책 교수들 많은데 거기 보게 되면 정의가 표절 시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념 정의가. 그래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암기할 거냐 문제인데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첫째가 피정의항, 정의항, 그때 종차 개념, 요세 가지 개념을 분명히 해서 밝혀주면 문장도 매끄럽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개념을 잘만 배치하면 좋은 개념 정의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대로 제가 문제를 배웠어요. 1-1, 2, 3, 4가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그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1번 문제는 법의 개념관을 위해서 나왔던 문제예요. 다만 이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왜 법이 그런 강행 규정성을 가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던 순수법학하게 되면 잘 아시는 한스케일제 아니겠어요? 예, 규범주의 또는 법실증주의로 진화되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한스케일제의 순수법학 거기서 제시한 것이 법 단계설이에요. 그러다 보면 문제점도 있더라. 그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그러면 헌법은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거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수법학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쉽게 말하면은 관습법 자체를 법으로 보지 않는 실증주의적인 법학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헌법 성문법으로서의 헌법 그 이상의 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건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법의 정당성의 근거는 사회현실인데, 사회현실을 전제로 해서 규범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연법이라고 해서 사회현실이 아무리 변해도 정당한 법이 존재한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현실 속에 그 정당성이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죠. 예,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변해도 고유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법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 고유한 내용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 규범이 정당한 이유는 이 사회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법이라고 한다면 법이 아니죠.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여기 우리가 옷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옷이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 사람의 크기와 옷이 맞지 않다면 이 규범은 정당성을 잃어요. 규범력을 잃습니다. 예, 이 규범이 사회현실을 규율하기 어려워져요. 이게 이제 규범력이거든요. 이게 규범의 사실적 측면이라는 것이고 이게 규범의 규범적 측면이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바로 규범력이거든요. 그래서 사회현실을 제대로 반영했을 때만이 이 규범은 규범으로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한스케일 전하고 법 단계서를 좀 소개 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1번 문제는 법과 도덕의 차이점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1에서 보게 되면 이런 점에서 법은 무엇을 가진다, 이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죠. 반면에 도덕은 인간 내적 심리에 관심을 두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규범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법의 무엇과 도덕의 내면성의 우위를 유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 내면성의 상하는 개념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면성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법은 행위가 규범에 합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법은 행위의 포인트가 이런 점, 법은 합법성을 요구한다. 반면에 도덕은 의무감이 동기가 되어 한 행위가 규범과 일치할 것을 요구한다. 의무감은 이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네. 이런 점에서 도덕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내면성, 외면성과 합법성 문제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기억에 들어올 것은 도덕의 내면적 형태에 관심을 두고, 반면에 법은 타율성에 관심을 둔다는 얘기죠. 타율적 규범이고 도덕은 자율성의 규범이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문장 완성형의 문제, 단답형의 문제는 그 문장 안에, 그 지문 안에, 이항 대립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되게 그렇게 주고, 거기에 상하는 개념을 찾도록, 이항 대립하는 개념을 찾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에서는, 예, 이념 문제죠. 예, 그래서 첫 번, 3-1번 문제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의 개념 최초로 이론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래서 그 정의, 법의 이념 중에서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좀 구성해,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바로 3-1번이 되겠습니다. 평의적 정의는 기역평등을 요구하는데, 바로 이 기역이 뭐가 되겠어요? 이른바 절대평등이냐, 아니면 비례평등이냐, 이 문제죠. 그것은 기득권의 존중, 권리침해의 금지 등으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서버의 정의로 나타난다. 절대평등이 적용된 예를 보면, 여기 나오죠? 여기 기역은 절대평등이 되겠고요. 반면에 배분적 정의는 니은의 평의를 평등을 의미한다. 우리가 비례평등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상대평등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공법에서 평등이라고 할수 있다. 임금지불의 경우 성과급에 의하거나 훈장을 주는 경우, 즉 성과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평등으로 의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공적에 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겠다. 배분적 정의의 기준에는 특별한 척도가 없다.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기 위해서 특수 의사나 자의를 배제하고 공평무사하게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배분적 정의 요청이다. 맞아요. 그런 시각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그 선거제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등선거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A당과 B당, C당이 있는데요. A당의 국민적 지지율이 A당이 40%, B당이 30%, C당이 20% 정도 됐다. 그외 기타가 한10%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A당이, 의석 비율이, 이게 만약에 60% 정도 된다면, 그럼 뭐가 좀 A당은 너무 많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만약에 근로자로 보게 돼요. 성과급으로 놓고 보게 되면 A가 한 역할은 전체 수익의 한 40%다. 그런데 그가 전체 수익의 60%를 가져간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초과 의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헌법상 평등 개념, 정의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입법 제정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바꿉니다. 쉽게 바꾸기 어려워요. 그건 또 다른 기득권칙 아닙니까? 또 다른 독점 아닙니까? 네.
자, 3-2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2에서 정의 이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무엇으로 파악하는 것이 전통이나 평등으로 파악하는 전통이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대하여 인권 존중을 드는 것이 일반 경향이다. 그래서 오늘날 정의는 평등이고 여기에 플러스 인권이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정의의 본질은 평등이 있는 것이며 평등은 보편화 성격을 띠는 것이다. 누구나 어디에서나 정의를 제안한 사람은 합치될 소지가 있다. 정의가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될 때 형평으로 나타난다. 정의나 보편 가치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체 개별적인 경우 내용적으로 무엇이 정당하다고 가르쳐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공허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법이 정의만을 제한한다 할 경우에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클 것이다. 그래서 법에 있어서 구제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이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목적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의만 추구하다 보게 되면 현실과 괴리된 법의 내용이 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현실에 끌어내리는 정의가 현실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한목적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목적성의 그 목적은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3에서 우리 헌법 11조인데요 평등 개념이 나와서 그래서 여기 그 가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 신분에 의해서 여기 차별금지 사유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거가 되어있겠습니다. 11조 1항의 평등의 원칙이 일치 차별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서 합리적 근거와 차별을 해소해야 된다는 상대의 평등을 뜻하고 따라 합리적 근거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따져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평등 문제를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평등 결국 우리 헌법 우리 모든 법이 지향해야 될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절대 평등으로 이해하지 않고 상대의 평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번 문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한목적성의 문제가 되겠어요. 법에서 기억이라 어느 국가의 법질서가 어떤 표준과 가치관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정신의 원리라는 뜻이다. 국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가치관에 대하여 누구는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건 들어올 말은 먼저 한목적이 생겼고 니은은 라드부르가 얘기했던 거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최대의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국가를 포함한 단체는 개인보다 하위 가치에 서게 되며 모든 개인이 평등에 존중되도록 무엇의 정의가 확립된다?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존중되기 위해서는 평균적 정의가 반면에 단체주의 단체를 최고 가치로 신봉하고 개인의 인격은 단체의 부분으로 단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되고 존재된다. 여기서 단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체 입장에서 개인들에게 비례적인 평등을 실현시키면서 따라가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배분적 정의를 중점으로 두게 된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단원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정의만 가지고는 모든 법을 정당한 법으로 만들기 어렵다. 왜? 사회현실과 괴리되는 법을 사회현실과 일치하는 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간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끌어들이는 거 사회현실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합목적성이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5-1번, 5-2번 이거는 이제 법정 안정성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가까운 이념이 뭘까? 여기 가가 뭐냐면 평등 문제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 이념이 될 것이고 나를 전하는 법이냐 뭘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나 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한목적성이에요.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수단으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목적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번에 나왔던 문제는 앞서 얘기했던 법정안전성을 대표하는 문제예요. 무질서, 무법보다는 악법이 낫다. 그 얘기죠.
부정의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는 그 대표는 있듯이 법의 1차적 기능은 질서를 유지하고 분쟁의 발생의 경우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있다. 법은 법 자체가 안정성과 사회적 질서의 안정성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법이란 행위범위 동시에 예방범위이기 때문에 자주 병대선한 국민의 행동지침을 잃게 될 것이요 사회도 안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안정성, 법적 안정성의 방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 문제에 나와 있던 것이 바로 그게 뭐죠? 예. 범죄를 저지른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엇에 걸려서를 징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공소시효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1 이하에서는 예, 우리가 법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란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을 의미한다. 당연히 실정법이 되죠. 실정법은 국가에 의해 지정된 법으로서 과거에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문법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관습법, 판례법, 조례법 같은 불문법도 있다. 반면에 실정법과 대응하는 개념이 바로 뭐죠? 자연법이죠.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에 근거하여 모든 시대와 장소의 보편 통해서 걸릴 수 있는 영구불변의 법을 의미한다. 다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에서 원리에 합치하는 법, 중세에서는 신의 뜻에 합치하는 법을 의미하였다. 자, 그 다음에 6-2번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6죠. 그래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의 분류입니다. 그래서 기억, 예, 인간의 본성의 사물 본성 나오니까 이건 자연법이 되겠고, 니은, 예, 토마스 아퀴나스가 되겠고, 그래서 그는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구법, 신법, 자연법, 인정법으로 구분했다. 영구법은 우주리아 신의 계획이자 신의 이상에 해당하는 법이고, 신법은 예, 신법은 성서를 통해 밝혀진 신의 법이라고 했고, 자연법은 이성적 피조물이 인간이 영구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이며, 인정법은 인간에 만들어진 법.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7-1로 오시면 이거는 이제 법의 예, 해석과 적용 문제가 되겠어요. 기억이란 다툼인 사실에 대해 증거 등을 통해 법관으로 하여금 주장 사실이 진실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게 바로 입증이죠. 다툼인 사실에 대해 법관이 확신을 잃지 못한 경우 법관은 당해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재판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한 재판을 받을 법적 지위를 입증 책임 또는 거증 책임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입증 책임 부담자가 제출한 증거를 본증이라고 하고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출한 증거를 반증이라고 하고 반증은 법관에 진실하지 아니한 의심을 들게 하면 족하고 본증은 확신을 줘야 된다. 이게 그 본증과 반증의 기능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7-2에 보게 되면 이게 추정과 의제의 차이점이에요.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런 게 사실을 인정해주고 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다면 그 추정 사실을 깨는 걸 말합니다. 반면에 의제 또는 간주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주고 반대 사실의 증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른 그 인정한 사실을 깨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만으로만 그 인정 사실을 복멸케 할 수 있는 제도 이걸 우리가 간주 규정, 의제 규정이라고 하는 거죠. 기억은 부재자로서 수녀가 생사와 불매하던 가압은 그의 처인 을의 실종 선고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 이 경우 가압의 실종이 만료될 때 사망한 걸 법은 인정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죠? 실종이 만료됐을 때 사망을 뭐죠? 의제하죠. 사망 의제 규정이 되겠고 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혼인은 언제 하냐면 2012년 1월 10일 아이는 2012년 10월 10일입니다. 그런데 갑이 아이가 자신이 친자인지 의심하고 있더라도 그 아이는 갑과 을의 친생자로 법은 어떻게 하죠? 추정하죠. 혼인 중에 임신한 아이는 부의 자로 추정해준다는 규정입니다. 법률상 추정 규정이겠고요. 갑은 자신이 양숙이를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자신이 계속 사용하고 임차를 을에게 지불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이걸 우리가 점유계정이라고 하죠. 물권법에서 동산 물권의 양도는 쉽게 말하면 인도해야 돼요. 그 인도 방법에는 현실인도뿐만 아니라 점유계정이라는 방법도 있죠. 그 점유계정이 이게 전형적인 점유계정이에요.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양수기를 실제로 넘겨주지 않았지만 을은 그 양수를 위험한 것으로 법은 인정한다. 이럴 때 점유계정에야 인도를 의지해 줍니다. 인도가 있었다는 거죠. 인도하지 않으면 이게 선유권주의기 때문에 소유권 취소할 수 없는데요. 넘어갔다 다시 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것도 의제 조항이 되겠고, 맞벌이 부부인 갑과 을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고가의 분재들이 많아 그걸 두고 서로 자신의 기여도가 높아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다투게 되었다. 이 경우 분재들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법은 인정한다. 그래서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추정하거든요. 추정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제규정이 뭔지 추정규정이 뭔지 이렇게 구별해달라 이런 문제였었어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이건데,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규약 위반이라고 봐야지. 왜냐하면 법에서 일정한 사항을 규약하고 있는 경우에 입법 취지나 입법 목적으로 봐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이런 해석을 무슨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당연하지. 물론 해석입니다. 자, 8번은 물론 해석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건 법률관계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률관계는 법에 두둔되고 보호되는 자아의 법에 의해 자와 법에 구성되는 자아의 관계로 나선다. 권리자 의무자가 되겠죠. 여기서 권리는 두둔되는 자아의 지위에서 갖는 것이고, 니은은 구성되는 자아의, 그러니까 의무가 되겠죠. 권리란 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주어진 심, 우리가 권리 법률서에 따라 정의고요. 의무란 법에 강조되는 일정한 법률상의 구속을 말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그 이행을 소홀해서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중에 하나로 무엇이 있는데 대리의 대리권. 그럼 이유는 권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게 뭐 어렵지도 않고, 다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을 내서 과연 우리가 법치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그 법이 어떤 법에 될 것인가를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가, 즉 적어도 대한민국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아이들이 살아갈 이 공간이 과연 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그런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또 그런 법에 따라서 지배되고 있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늘 깨어서 지켜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언제든지 악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어서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